놀랐는데 제가 다짐이 전문가. 저도 1월달은 산뜻하게 시작했어요. 이름하여? 직장인 갓생템 언박싱. 오리지널 챌린지판 느낌. 그 어렸을 때 이 포도가 스티커 붙여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포스터처럼 꾸밀 수 있는 이 식품 업계가 다이어트 사업까지 싹 다 먹었다고. 이거 떡상 노려봅니다. 인급동, 인급동. 인급동 노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마케팅 부 조아란입니다.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에 모신 게스트는 바로 성현주 마케터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민사 마케팅 부 성현주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이것저것 다짐한 거 어떻게 한 달 동안 스타트 잘 하셨나요? 몰랐는데 제가 다짐 전문가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기록해놓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다 다짐한데 그중에 하나가 주에 3번 운동 가기, 밥 먹기 전에 야채를 꼭 섭취하기, 물 많이 마시기 이런 건 진짜 너무 많이 다짐해가지고 출근해서 꼭 무조건 따뜻한 물을 마시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 3회 운동하기 이런 거는 한 2회는 가는 것 같은데? 주 2회는 해요. 근데 다짐한 건 3회였기 때문에 다짐 잘못됐네. 2회로 바꿀까?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지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저도 1월 달은 그래도 나름 산뜻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만보 걷기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야무지게 진짜 리스펙했어. 사실 또 3일 만에 이렇게 하시진 않을까? 이 자식이야. 아이들에게 좋은 본부가 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다짐 전문가들로서 여러 가지 장치들과 콘텐츠들과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터득한 것들을 오늘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직장인 갓생템 언박싱. 이거 떡상 노려봅니다. 인급동, 인급동. 내가 만보를 해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열심히 걸을 텐데. 지구 끝까지 가.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 짠. 저희 팀에 벽에 빼곡히 붙여놓고 벽지처럼 사용했던 챌린지 아이템들입니다. 그 작년 연말에 갑자기 챌린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팀에서 챌린지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댄스의 챌린지 세트입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혹시 팔로우 하시는 선생님 계시다면 자주 등장했을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책세계 챌린지판 31일짜리 챌린지판이 12장 들어있고 스티커도 12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달에 목표한 챌린지 명을 적고 그걸 하나씩 완수했을 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애초에 빨간색이 여기인이니까 못 찍혔을 그런 건데 애초에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조절하셔서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실패 기회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지각 안 하기 챌린지를 했었어요. 제가 왕지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맞아요. 왕지각은 아니에요. 쫌쫌따리 막 3분, 4분 넣는 지각 있죠. 근데 그게 한 달이 쌓이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말일에는. 그래서 내가 노지각을 해보겠다. 진짜 11월 달에는 노지각. 지각을 영군으로 만들었어요. 이 댄스 챌린지. 하지만 이게 끝나고 12월부터는 안전.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한 번 막 이렇게 완전 망가져 있다가 억지로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예전처럼 완전 왕지각 이런 거가 확실히 횟수가 주는 것 같아. 왕지각. 이게 지각에도 종류가 좀 종류가 있어요. 있어. 그냥 쫌쫌따리 지각이 있어요. 막 5분 막 힘들다 해가지고 5분 정도에 도착하는 거. 근데 그냥 늦은 사람도 있어. 세월아 내월아. 얘 오는 거야 많은 거야? 5천에 반찬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왕지각이 있는데 왕지각이 굉장히 많이 줄고 간헐적으로 바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저희는 전시했어요. 챌린지 팁 하나는 전시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 벽에 붙였거든요. 사무실 기둥이 있거든요. 거기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각자의 챌린지를. 그래서 막 못 지킨 막 조롱하고 이게 도톰한 종이로 되어 있고 12장이면 넉넉하긴 하지만 또 나눠 써보니까 또 금방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구매해봤던 아이템이 바로 약간의 가성비 아이템이죠. 아무개씨의 포도알 목표 달력입니다. 요것도 뭐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있는데 저는 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아무데나 좀 붙여놓기 편하게 사봤고 이게 무려 50매가 있어요. 강릉하게 다 쓸 수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초록색 청포도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재미도 있다. 여기도 똑같아요. 목표에다가 이렇게 쓰고 시작일 같은 거 적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오리지널 챌린지판 느낌. 그 어렸을 때 이 포도알 스티커 붙여보신 적 있지 않아요? 1일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꽉 채우면은 진짜 하나의 엉그러있는 포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참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이 스티커 붙이는 게 뭐라고 잘 익은 포도 송이를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마치 내 인생이 익어가는 느낌? 내가 뭔가 의지가 박약인 것 같고 내가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겠을 때 이런 챌린지판에 도움을 받으면 그렇지,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또또또또또 타이머 타임 타이머입니다. AKA 구글 시계. 이거는 진짜 너무 여러 차례 소개했어가지고 입이 아플 지경인데 이번에 또 가져나왔습니다. 시간은 0분에서부터 60분까지 꽉 차게 할 수 있고 이게 빨간색이 줄어드는 걸로 시간이 보여지고 다 차면 알람을 울리게 할 수도 있고 무음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게 아이들 교육용으로 시간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개발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회의 시간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템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구글에 막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과 아니면 구글처럼 되고 싶은 회사들에서 아이들 교육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지금 어른이 돼서도 다들 필요하니까 이 시간 개념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사무실용이고 집에도 있는데 늘 일상템처럼 사용해서 고양이 놀아줄 때도 시간 15분 놓고. 맞춰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주고 잠깐 뭐 딴짓하는 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그냥 늘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독서템으로 완전하게 강력 추천드리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시면은 30분 정도 책 읽기 한다 했을 때 계속 딴짓하고 싶은 유혹이 들거든요. 아 잠깐만 문자 하나만 확인하고 바로 어제 뭐, 어제나 메일 하나 실시간 그럴 때 그냥 진짜 요거 맞춰놓고 요것만큼은 내가 지킨다 하고 작은 팁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 그런 게 막 떠올라서 주체가 안 돼 이럴 때 저는 그냥 그걸 진짜 하진 않고 적어놓긴 해요. 메모지 같은 데다가 메일 확인 이런 식으로 진짜 그거에 빠지는 것보다는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작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좋은 아이템. AKA 구글 시계. 다음 아이템 너무 기대된다. 기대돼. 이거 진짜 저희 팀에서 다 궁금해했던 아이템이잖아요. 이것은 MTD의 100대 명산 하이킹 트래커입니다. 한국의 100대 명산 정상석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여기 스티커도 패키지로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매 미쳤다, 미쳤다. 하실 수 있거든요. 우와 우와. 이게 아예 그냥 포스터 형태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포스터처럼 꾸밀 수 있는 이건 조금 더 내가 그치, 참여할 그치.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도 등산 즐기는 문화가 꽤 많이 정착되면서 이런 재밌는 아이템들도 나오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저도 작년에 주에 1회씩 다니고 그랬었는데 다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등산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 휴대폰 같은 것도 안 보게 되고 체력도 늘어가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보자 가보려고 하는데 이런 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다녀오시는 하나 데 해볼까? 있으면... 관악산 연주대. 연주대 제가 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연주대 등반 성공 이런 거 스토리 올렸더니 어떤 분이 죽은 사나 주말에도 연주대 이게 스티커가 되게 이렇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딱 맞춰서 붙이면 됩니다. 지금 가리산이랑 관악산을 붙여놨어요. 입체감이 생겼죠? 컬러가 생겨가지고 이게 확실히 챌린지는 눈에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붙이고 이러니까 내가 갑자기 막 의지가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거를 트래킹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한라산 아 여기를 보고 싶네요. 제가 또 제주도 워크숍이 예정돼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기도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예쁘다 예쁩니다. 이번 아이템도 저희 둘 다 사용해봤죠? 그쵸 그쵸. 이번 아이템은 주식회사 땀의 앱 런데이입니다. 달리기를 해볼까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은 초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했던 게 30분 달리기 도전이 코스잖아요. 최종적인 목표가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체력을 키운다라는 걸로 처음에는 진짜 1분 달리고 2분 쉬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가지고 저같이 완전 초보인 경우에는 확실히 가이드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 아니었으면은 한 달 도 사실 저는 못 맞아요. 뛰고 이게 뭐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전혀 감 못 잡고 그냥 그만뒀을 것 같거든요. 이거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이스로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막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뭐. 쉬지 않고 매 회별 주제가 있어요. 어느 날은 옷, 심박수, 맞아요. 뛰는 자세, 맞아요. 장비, 코스, 뭐 날씨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등등 매번 주제를 바꿔서 지식도 같이 알려주다 보니까 맞아. 시간이 진짜 빨리 가. 그리고 뛸 때 노래도 선택할 수 있고 맞아. 그 노래가 딱 끝나면은 잘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반을 지났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입문자용으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상급 버전도 당연히 있어요. 50분 달리기 하프마라톤이나 풀마라톤을 뛰고 싶은 사람들이 훈련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코스도 있고 저는 최근에는 또 걷잖아요. 근데 나이스 걷기라는 플랜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거 6번 하는 거 이거는 다 채웠어요. 천천히 걷기, 조금 빠른 속도로 걷기, 최고 속도로 걷기 이런 식으로 걷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걷기별로 체력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나한테 적정한지 이런 것도
것도 알려주거든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계단 오르기 도전이라는 파트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랜드마크들 있잖아요. 굉장히 높다고 하는 그 높은 랜드마크들의 계단 수를 측정해가지고 그냥 이걸 켜놓고 우리 집 아파트를 뭐 몇 번 오르면은 63빌딩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우와 롯데월드 롯데월드 너무 빡셀 것 같아.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음 아이템. 다음 아이템. 갓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해 다짐 하나. 다이어리 쓰기. 일기 쓰기. 일기 쓰기.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밤의 서점의 10년 다이어리입니다. 연희동에 있는 동네 서점인데 서점에서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매년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양장인데 패브릭 양장인가봐요. 엄청 멋있다. 2023년에서부터 32년까지 10년인데 저는 22년께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다이어리라고 해서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질리는 거야. 듣기만 해도 내가 1년도 쓰기 힘든데 10년 써야 돼? 이랬는데 구성이 진짜 중요하다 느낀 게 1월 3일이면은 한 장에 10년치에 1월 3일이 들어있는 거야. 한 페이지에 10년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고 맞아. 보통은 1년짜리 다이어리 이렇게 쓰면은 벌써 이만큼이나 안 썼네 하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 1년에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도 아직 9년이 남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좋아? 이만큼을 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여기가 비어있는 거잖아. 이번에 그냥 쓰면서 전년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알차게 더 쓰고 오히려 좋다 이러면서 아, 쓸 칸이 늘어났다 생각하고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이게 칸이 넓으면 좀 쓰기가 부담스러운데 일단 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쓰기 부담이 조금 적어지는 그러니까, 것 같고 이거 막 활용하는 법 찾아봤는데 되게 다양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일상을 적는 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육아일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일지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짓수 일지로 이거를 쓴다 그러면은 그날그날 어떤 운동을 배웠고 운동을 하면서 뭐를 느꼈는지를 쓰기 되게 좋죠, 좋을 그러면. 것 같아요. 내 인생의 10년을 한 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의미가 있다. 흥미로운 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10년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3년짜리 다이어리를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자 준비를. 이거는 다른 브랜드의 3년 다이어리예요. 훨씬 컴팩트하네요. 3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도리의 3년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칸으로 밑줄 쳐 있는 칸으로 되어 있고 연도를 직접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만년에 또 장점이 있고 그렇죠. 내가 시작하는 게 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N년 다이어리가 또 최근에 많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갓생템으로 한번 추천해 봅니다. 네. 오히려 좋아? 이번에는 실물 아이템은 아니고 제가 매일매일 받아보고 있는 구독 서비스 하나 추천드릴게요. 프로젝트 서먼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카톡으로 매일 서먼 콘텐츠 브리핑이라고 해서 브리핑이 이렇게 오거든요. 일단 접근성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웹사이트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은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탈하기도 하고 메일 같은 것도 너무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섞여버리는데 확실히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 방법도 저는 잘 맞았고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게 매일매일 오는데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을 서머리 해주거나 아니면 되게 좋은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서머리 해주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캡처 진짜 많이 해놨어요. 오늘의 한마디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나온 이게 좋은 문장들 같은 거 소개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해가지고 써머리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책일 경우도 있고 기사일 때도 있어요. 이것도 책 따위 안 읽어도 좋지만 이라는 책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써머리를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책도 너무 읽고 싶어서 책도 많이 산 것 같아요. 이분이 직접 아티클을 쓰시기도 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거 막 공유도 많이 하고 너무 좋네요. 이게 내가 직접 찾아보려면 그것도 일인데 이거를 써머리 해주고 큐레이션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저는 이거를 매달 9,900원을 내고 매일 써머리를 받고 있는데 써머네 써머리 앤 에딧이라는 무료 뉴스레터도 운영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컨텐츠가 발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먼저 구독해보시고 더 많이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월구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아요. 예를 들면 나의 해방일지가 굉장히 막 이슈였잖아요. 그런 드라마 컨텐츠에 대한 좀 깊숙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료 모임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 보기에 흥미로운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전개하고 계셔가지고 추천하기도 하고 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할까요, 저? 다음은 마침내 책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챌린지와 결이 네, 맞아있지 맞아. 않나. 맞아요. 바로 마이클 모스의 음식 중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부제가 되게 흥미로워요. 벌써 먹고 싶어서 먹는다는 착각이라는 게 부제로 붙어있거든요. 이걸 딱 받아들고 저희 팀원 모두 아차! 이러면서 각 연휴 때 읽겠다고 바리바리 싸갔던 바로 그 책입니다. 우리가 먹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먹는 얘기 다음에 많이 한 게 뭐냐면 살 빼는 얘기. 그 다음 얘기 많이 한 거 몸에 좋은 거 먹는 얘기.
다 먹는 거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음식 앞에서 배부르기 전에 맞아, 그만 먹어야지 맞아. 라고 다짐을 하는데 늘 과식하게 되고 배고파서 뭘 사 먹게 되고 이런 거가 오로지 그냥 내 의지? 나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그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파헤치고 반박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가공식품들의 설계가 애초에 많이 먹고 더 빨리 자극을 추구하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문제지 개인이 단순히 뭐 의지가 박약한 문제만은 아니다. 마약이랑 똑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 음식도. 그래서 처음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확 풀린 느낌 들었는데 그만큼 또 기분 좋은 느낌을 받으려면 더 심한 자극, 더 맵고 더 막 기름지고 이런 걸 먹어야 계속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빡센 제품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같아. 속도 얘기도 전 좀 소름 돋았어요. 뭐 가공식품 요즘 너무 잘 나오고 영양적으로 이게 집에서 내가 해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몸에서 내가 배고픔을 딱 신호를 느끼고 입에서 자극이 바로 들어오느냐?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이면은 배고픔을 느끼고 식재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뭐 요리를 하고 시간이 있죠. 차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어쨌든 그거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배고파 그럼 편의점 가서 30초 돌려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건강한 식욕인지 이런 거 느끼기 전에 그냥 막 배고프다 먹는다 배고프다 먹는다 그런데 또 빨리 충족된 만족은 뇌에서 툭 떨어진대.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허기를 빨리 느끼고 계속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먹어야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근데 식품 산업에서는 이 연구를 엄청 한다는 거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소비할 수 있게 하는지 활용 점정이 그거 같아. 이 식품 업계가 다이어트 산업까지 싹 다 먹었다는 거야. 여기서 가공식품 열심히 먹고 살 찌운 다음에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열심히 먹고 또 살 뺐다가 다시 찌워. 그러니까 이런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이제 잘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면 그만큼 우회하거나 돌아가는 방법도 알 수 있다. 부장님이랑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야겠다라고 늘 다짐을 또 하니까 그런 다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걸 읽으면은 그 다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내 몸과 내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휘둘리지 않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 잘 알고 세울 수 있다. 계획을. 오늘 이렇게 성현주 마케터님과 함께 오랜만에 갓생트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성장하셨는지. 오늘의 주제가 부장님이랑 꼭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치.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하는 얘기니까. 왜냐면 늘 하는 얘기고 늘 나에게 챌린지의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심이 안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소개를 영업도 되고 영업도 서먼 구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아이템과 게스트로 돌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